우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7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백운밸리와 하기동 주민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백운호수 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에 조성한 백운호수 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자료실, 일반 자료실, 열린 독서 문화공간, 도서 자동화 기기 코너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장서 수 7,800여 권으로 도서관에 없는 책은 지역 상호대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특별히 어린이 자료실은 연령 단계별 선호도를 고려해 계단형 공간과 하우스 모형 공간, 수유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백운호수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면 좋겠네요. 백운호수 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가까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왕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맞춤형 노선버스 공모에 선정돼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어요. 도내 총 10여 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심사 결과 우왕시는 총 5대 중 2대가 선정됐는데요. 맞춤형 버스 노선의 운행 경비는 도와시가 50%씩 부담합니다. 하기동에 위치한 백운밸리 지역은 그동안 통학 노선의 부재로 백운고와 모락고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청계동 능암마을과 세터마을 역시 빌라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총 1개 노선, 1대 버스만 60분에서 9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맞춤형 노선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평일과 주말 공휴일이 다르게 운행,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중고교생들의 통학 문제는 물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8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